먼저 강원 창조경제센터 박근혜 한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그 창조경제센터인데요.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잘 아실 테고,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건지 아실 테고, 아직 안 없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새로운 좀 진로를 좀 모색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오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이제 창업 생태계에서 공공의 역할이 어떤 건가 하는 건데, 저한테 이걸 발표를 이제 요청하신 취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잘 아시다시피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3자 협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공공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협업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 한 공간 안에 딱 붙어 있어요.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로 공무원하고 기업에서 온 사람하고 이런 여러 기관 파견자들이 한 공간에서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고, 저도 네이버에서 이제 10년 일하다가 이쪽으로 와 있는데, 기업에서만 일하다가 공공의 회계를 직접 살림 회계에 따라 살림을 해보면서, 아, 공공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그 다음에 민간하고 공공이 어떻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한 2년 반 동안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고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막 잘했다 못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빼고 제가 관찰했던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혁신센터를 만들게 된 건 뭐 지금 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일자리 정책, 어떤 창업지원 정책 그 취지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존에 한국 경제를 끌고 왔던 제조업들의 이제 성장 커브가 점점 내려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고, 그게 혁신의 영역에서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문제식을 지금 생각해보면 뭐 큰 차이는, 용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인간에서는 이게 인베스트먼트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재원의 배분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건 혁신센터는 정책의 관점, 그러니까 폴리시죠, 폴리시. 그러니까 폴리시라는 것은 사회가 갖고 있는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배분할 때 기준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페어하냐, 그 다음에 물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간에서는 효율성을 따지지만 공공 정책은 공정성 혹은 국토의 균형 발전, 어제 그 유니스트 강 교수님도 지방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러니까 지방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방에도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청년들이 있고, 지방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이 배합이 되어서 이런 제도나 제안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니까, 그 민간의 관점은 약간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다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지역의 생태계는 정말 황폐하다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더 어려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지역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있는 것, 지자체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중기청에 해당 지역 지청들이 하는 것, 대학들이 하는 것, 이게 전부 제각각이에요. 사일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저도 말로는 사일로식이라 협업 안 한다는 용어 말을 써봤지만, 가서 보니까 이 정도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따로따로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그 박정희 정부 이래로 이렇게 톱다운식의 경제정책에서 재미를 본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제 몇 차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톱다운으로 경제 전략을 짜고 있고, 또 그렇게 경제 전략을 짜야만 산자부에서 돈을 태워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지역에서 어떻게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지고 마켓이 형성되느냐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뭐 의료다, 여기는 뭐 바이오다라고
찍어 내려주면 거기에서 지자체는 만들어 갈 뿐이죠. 그 클러스터란 이름으로 표방을 하는데 큰 산업단체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혁신센터를 만든 그걸 뭐 전국에 16개나 만들어 대충 몇 개 만들면 되지, 거점으로 하면 되지 라고도 생각하실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예, 지역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혁신 기관들, 혁신의 어떤 자원들, 빈약하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엮어볼 수 있을까. 엮으려면 누군가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애들이 혁신센터를 만드는 애들이 그런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경과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건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의 창조경제를 디자인한 사람은 혁신센터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했던 것 제가 더 거슬러 보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창조경제란 이름으로 했던 첫 번째 정책은 창조경제 타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놀라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이었어요.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그려오면 전문가가 쫙 나타나가지고 그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도와준다 그런 구도였다가, 그의 말에 이제 뭐 드림멘터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안자와 멘토가 만나면서 그걸 실제로 좀 구체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니까 그거 괜찮네 라고 해서 그 이듬해에 2014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에 만들겠다 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다 이걸 딱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기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걸 만들면 지원금 줄게 하나씩 만드세요. 그런데 기관의 이름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기관을 만들 때 서울산업진흥원 그러면 목적어와 동사의 구조로 이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산업진흥하라. 산업진흥원. 그러니까 대상을 쭉 나래비 세우고 동사, 지원하는 방식을 쭉 나래비 세우면 할 일들이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미션이 하는 사업이 나올 텐데 창조, 경제, 혁신 전부 다 개념만 세 가지 이름을 주니까 지역의 지자체들이 도대체 이걸 뭘 목적어가 뭔지 모르겠고 동사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개월 동안 공전이 됐어요. 전혀 진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주문을 받는 거예요. 중앙에서 돈을 준다고는 하는데 뭘 하라는 건지는 모르겠어서 약간 이제 진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대구하고 대전에서 먼저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대전에는 카이스트에서 제가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대구에서도 이제 삼성하고, 아니 대구에서 대구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잘 모르겠으니까 대구에서 삼성한테 요청을 하고 대전은 SK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대기업들이 학생센터에 붙기 전에 지자체에서 먼저 이제 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대구 대전센터가 2014년 3-4월에 이걸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기업이 붙으니까 괜찮겠다 해가지고 2014년 가을에 그러지 말고 각 지자체에다가 기업을 하나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매결연처럼 하면은 기업의 DNA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시간이 진짜 많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업이 참여하게 됐는데 뭐 이러한 말씀드리면 그 최순실 사건 이런 걸 보면서 기업이 굉장히 팔이 틀려서 들어간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는데 뭐 제 경험을 뭐 다른 기업과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굉장히 거친 커뮤니케이션 아니었고요. 어느 날 정부에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는데 네이버도 한번 참여해보면 어때요? 이왕이면 강원도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하루 고민하고 김상환 대표 그때 지금 그러신 뭐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게 소프트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숫자가 주는 어떤 뭐 환상적인 몰개념적인 요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저는 숫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는 걸 뭐 디펜스 할 자신 어쨌든 이건 이제
혁신센터의 지난 3년의 경험을 숫자로 집약하면 저런 숫자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의미고요. 제가 관찰하는 혁신센터의 의미를 딱 두 가지로 둔다면 하나는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어떤 창업의 인프라가 처음으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역시 표가 안 보이시군요. 그러니까 이 표의 의미는 나중에 혹시 자료가 공개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공간, 엑셀러레이터, 펀드 이런 모든 것들이 서울 경기에 거의 뭐 80, 90%가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 가면 뭐 여기 뭐 굉장히 많은 그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런 분들 지역에 가면 한 명도 없고요. 이 중에 한 명 뜨면 그 지역에서는 그냥 뉴스예요, 정말. 세상에 누가 왔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막 강연도 하고 이렇게 미트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매일 에브리데이 뭐 디캠프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마리파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지만 지역에서는 그 정말 1년에 뭐 몇 번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다음 미래에서 돈 많이 써가지고 전부 혁신센터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4개 해외 4개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각 지역의 혁신센터 나름 뭐 그럴듯한 코워크스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직접 이제 GP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증펀드, 투자펀드 등으로 해서 총 1조 원이 넘는 펀드가 만들어져서 어떻게든 약간 뭐 삐뚤빼뚤이지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나 정부가 그 뿌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에서 그걸 받아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페이퍼도 써야 되고, 뭔가 또 뭐 줄도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프로젝트가 뜨는지, 어떤 출제도 뭔지를 잘 알아서 지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잘 서투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연계해 주면서 하여튼 소위 말해 핵심의 중개자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같은 말할 수 있는데 나름 거버넌스가 좀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창업 생태계 거버넌스는 제일 위에 이제 이게 뭐 상하이 개념은 아니지만 제일 위에 정부가 있고 부처가 있고 쭉 내려와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창업가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주영철 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싶었던 분들 중 하나일 테지만 공공이 민간하고 혹은 창업자하고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서 만날 것이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창업 지원의 거버넌스에서 미싱 링크들, 끊어진 링크들을 혁신센터들이 채워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고 거기에서 특히 그동안에는 빠져있었던 대기업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경험이 좀 쌓였다는 거. 그리고 전국에 이제 센터들이 19개가 현재 있는데요. 그 센터와 센터 간의 협업을 통해서 약간의 수평적인 협업 체계가 좀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도 좀 의미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이제 정부가 뿌리는 여러 가지의 그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구조화해서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맥을 타고 스타트업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또 기회가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말씀을 드리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창조적인 혁신센터를 어떤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로 만들자, 또는 뭐 지자체 중심의 공공 엑셀러레이터를 해보자, 또는 기업들에게 맡기자, 아니면 기업들은 빠지고 이것은 민간 법인으로 가자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혁신센터가 만들어낸 숫자들이 그건 정말 그 뭐 그냥 가시적으로 성과주의에 집착한 급급한 그런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와중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제 뭐랄까 프로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실질적으로 부심점이 되고 있느냐 기존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그런 뭐 되풀이하고 있는 유사 중복형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요.
이건 마지막 장표인데 제 의견은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를 대선 팀에서 최초에 제안했던 아이디어는 국민창안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가 최초 출범할 때 이야기했던 그 창조인재타운 아이디어와 똑같은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창조인재타운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어떤 공공의 엑셀러이터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면 좋겠지만 민간의 주도성이라는 게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하지만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되 그 지원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프라와 예산 지원 정도로만 하고 그게 작동되는 방식은 민간의 논리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혁신센터가 새롭게 재디자인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